토르 라그나로크의 예고편이 갑작스레 공개됐습니다. 아이언피스트 리뷰를 작업하고 있었는데 망했네요. 각설하고 첫 장면은 사슬에 묶인 토르로 시작합니다. 머리가 긴 걸 보면 사카르로 가기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긴 대체 어딜까요? 현재로서는 불의 나라인 무스페라임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코미콘에서 무스페라임에 사는 서터와 토르가 싸우는 이미지를 공개했거든요. 어쩌면 헬라가 토르를 잡아서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서터와 싸우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사카르로 가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무스페라임은 토르 다크월드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묘니르가 박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네요. 알고 있던 저도 막상 직접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냥 헬라가 묘니르를 멈추는 것까지만 보여줬어도 충분히 놀라웠을 텐데 과감하게 더 충격적인 장면까지 공개했네요. 스파이더맨 홈커밍도 그렇고 아무래도 마블이 예고편 전략을 바꾼 모양입니다. 헬라가 이렇게 변신한 모습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보입니다. 머리에 뭔가 쓰고 있는 건 무기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케이트 블랑쳇의 연기력에 잘 어울리는 캐릭터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장면의 배경이 아스가르드가 아니라 지구라는 것입니다. 뉴욕의 뒷골목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로키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묘니르가 박살나는 건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봤던 장면과 관련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혹시 로키와 함께 오딘을 찾으러 갔다가 헬라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만약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보이지 않는 게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헬라는 북유럽 신화에서 죽음의 나라를 다스리는 헬렉에서 따온 캐릭터입니다. 재밌는 건 헬라의 부모인데 아버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로키고 어머니는 토르 1편에 등장했던 요트나임의 서리거인 중 한 명인 안게르 보다입니다. 코믹스에서도 이 설정은 동일하지만 영화가 이걸 그대로 이어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건 헬라가 아스가르드를 공격한 이유입니다. 신화와 코믹스에서 공통적으로 헬라는 오딘에 의해 죽음의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케이트 블랑쳇의 인터뷰에서는 어딘가에 천년 동안 갇혀있다가 풀려나게 됐다고 하니 어쩌면 이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풀려나는 데는 어떤 실수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뭔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헤임달이 토르가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었다고 했었죠. 그 대사와 장면을 괜히 삽입한 게 아니라면 헬라가 풀려나는 데는 토르가 관련됐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헬라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버전에 죽음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누군진 기억하시나요? 어벤져스 1편의 쿠키 영상에서 어벤져스와 상대하려면 죽음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죠. 죽음, 즉 데스는 코믹스에도 나오며 이터너티, 인피니티, 오블리비언 등과 더불어 우주와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타노스가 열렬히 사랑하는 존재인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이 설정을 그대로 따를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헬라가 데스를 대체하는 캐릭터일 확률은 꽤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토르 라그나로크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가는 길목을 열어줄 것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타노스와 얽힐 수 있는 유력한 두 가지 중 하나가 헬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토르는 사카르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포탈을 통해서 온 것 같네요. 사카르에서 곧바로 생포된 토르는 누군가에게 끌려갑니다. 헬라와 함께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인 발키리입니다. 이 발키리는 아니고요. 발키리는 신화에도 나오고 코믹스에서는 브룬힐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장에서 죽은 자들을 아스가르드에 있는 일종의 성지인 발할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죠. 예고편에서는 그의 과거로 보이는 장면이 잠시 등장했습니다. 여러 명의 발키리들이 헬라를 상대로 싸웠다가 패하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카르로 보내졌거나 자책하고 아스가르드를 떠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키리가 토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사람은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코믹스에서는 사카르를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그랜드마스터로 바꿨습니다. 그랜드마스터도 코믹스에 등장하는 캐릭터긴 하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봤던 콜렉터 등과 함께 우주에 오래도록 존재했던 능력자들인 엘더스 오브 더 유니버스의 일원입니다. 영화에서 두 사람의 생김새가 비슷해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콜렉터가 수집에 집착하는 것처럼 그랜드마스터는 게임에 열중합니다. 코믹스에서는 타노스 아닌 타노스와 게임을 했다가 지는 바람에 마인드 잼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향에서 착안해 사카르의 지배자이자 글라디에이터의 주체자로 설정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장면을 보면 그랜드마스터 옆에 로키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궁금하네요. 이렇게 멋지게 등장하는 장면에서 대동한 자들을 보면 악역인 것도 같습니다. 1세대는 로키와 헬라가 손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어쩌면 토르를 구하러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로키는 토르를 몰아내고 아스가르드를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토르 다크월드에서도 죽은 척하고 오딘으로 위장해 토르가 왕좌를 포기한다는 걸 수용했었죠. 그런 후에 헬라가 나타나 아스가르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로키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헬라를 물리치려고 하겠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무리라는 걸 알고 토르를 데리러 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카라에서 하필이면 헐크와 마주칠지는 몰랐겠지만요. 바로 그 헐크와 토르가 검투사로 대결하면서 예고편이 끝납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르 라그나로크는 플래닛 헐크라는 코믹스를 차용했습니다. 플래닛 헐크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미스터 판타스틱 그리고 아이언맨 등이 속한 일루미나티가 헐크는 지구에 있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결심하고 그를 속여 우주로 추방시킵니다. 계획과 달리 사고가 발생해 헐크는 사카르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검투사로 활동하며 싸우다가 사카르의 왕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후에 동료들을 이끌고 복수를 다짐하며 지구로 찾아와서 벌어지는 사태가 월드워 헐크죠. 플래닛 헐크와 월드워 헐크는 헐크의 팬들이 영화화를 간절하게 바라는 작품이지만 마블이 토르 라그나로크로 만족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헐크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는 마블이 회수했지만 그 영화를 배급할 권리는 아직 유니버설에게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인크레더블 헐크만 해도 유니버설이 배급하도록 했었지만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디즈니는 배급권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유니버설은 절대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헐크의 단독 영화를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예전에 마크 러팔로도 한 인터뷰에서 유니버설이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었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라도 헐크를 봐서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이 캐릭터는 칼 어반이 연기한 스커지입니다. 스커지는 코믹스에서 아스가르드의 전사면서 악역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사카라인들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 혹시 토르를 구하러 오는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아스가르드에서 혼자가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좀 이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코믹스에서 이미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와 더불어 타노스와 얽힐 수 있는 다른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헤임달입니다. 복장이 다른 걸 보니 그도 아스가르드에서 떠난 모양입니다. 여전히 눈은 그대로인 걸 보면 투구가 소울스톤이라는 예상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헤임달 자체가 소울스톤이라는 게 더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과연 타노스가 헬라와 헤임달을 만나기 위해 등장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예고편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상시키는 것 때문에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심각한 장면이 더 많지만 그런 반응을 보일만도 합니다. 빠른 노래까지 더해져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믹스는 못 봤지만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는 이를테면 성경의 아포칼립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암울하고 참담한 싸움이 벌어지면서 세상의 끝을 맞이하게 되죠. 심지어 오딘을 비롯해 로키, 토르, 헤임달 등이 모두 죽습니다. 코믹스도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기대했던 영화였으니 사뭇 다른 분위기에 당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기미는 일찌감치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이카 와이티티가 감독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의아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인 타이카 와이티티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봉하진 않았지만 몇 년 전에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었죠.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 부천국제영화제에 갔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그때 봤던 영화 중 하나가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 자체는 참 재밌습니다. 페이크 다큐의 형식으로 뱀파이어의 일상을 기발하고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와 연출로 완성한 게 정말 흥미로웠죠. 다만 공포영화의 기운이 담겼지만 어디까지나 코미디의 색깔이 짙은 영화입니다. 다음 영화인 내 인생 특별한 숲속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라그나로크를 감독한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 후에도 감독과 배우들을 통해 코미디에 대한 언급이 잦았던 데다가 토르와 헐크의 관계를 두고 48시간과 미드나이트 런 그리고 빅 트러블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세 편 모두 액션이나 모험을 담은 코미디 영화죠.
여러 소식에 이어 이런 영상을 보면서도 단지 이벤트일 뿐이라고 믿으면서 반신반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고편에서 밝고 유머러스한 장면이 일부 남아 보이니 반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마블의 영화 중에서 가장 딸리는 게 바로 토르라고 생각합니다. 1편도 그랬고 2편도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신이라는 캐릭터를 다루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큰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서 헐크를 동원하고 유머를 더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타이카 와이티티는 최근 인터뷰에서 절대 코미디 영화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미디가 일부 가미된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니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죠. 사실 저는 다른 게 더 걱정됩니다. 너무 많은 캐릭터와 이야기가 담기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나서 오딘을 찾는 것도 있고 헐크가 등장해 싸우다가 결국은 힘을 합치게 될 테고 그랜드마스터와 헬라는 당연히 적은 비중은 아닐 거고 로키와 발키리 역시 꽤 큰 역할을 할 것만 같죠. 진짜 관건은 이런 캐릭터와 이야기가 일사불란하게 제자리를 잡고 들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마블의 성과는 이번에도 제대로 통했을까요?